아침에 보는 뉴스 스타트업 위클리 탑5의 유니스입니다. 이번 주 소식 함께 보실까요? 업무가 바쁘다 보면 식사를 건너뛰기 쉬운데요. 분말형 대용식 밀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인테이크가 이번에 동원 F&B와 협업하여 액상형 간편식을 출시했습니다. 딸기 우유 마실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온라인과 편의점,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자체 암호화폐 인덱스 개발 소식을 전해온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이번에 다단계 코인 신고제를 시작합니다. 암호화폐가 인기를 끌며 ICO 폰지 사기 등의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업비트도 지금까지 총 20여 차례의 불법 다단계 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불량 사용자 신고를 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1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되는데요. 카카오 업비트 상담톡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벤처스와 네이버가 처음으로 공동 투자를 진행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눈길을 끈 회사는 바로 IoT 스타트업 브런트인데요. 투자 금액은 총 15억 원입니다. 네이버와 현대카드에서 UX 및 디자인 총괄 책임을 역임했던 남찬우 대표가 창업한 블런트는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블라인드와 같은 스마트홈 하드웨어,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양대 IT 기업이 합심해서 투자한 만큼 어떤 성과를 낼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창업진흥원 신임 원장의 김광현 전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상임이사가 임명됐습니다. 28년간 기자 생활을 한 언론인 출신으로 블로그 광파리의 IT 이야기를 운영하며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한 소통을 보였는데요. 창업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임기는 이번 4월 2일에 시작합니다. 최근 신규 호텔 브랜드 헤이를 오픈하고 숙박업 B2B 웹사이트도 공개한 야놀자가 여가 플랫폼으로서 박차를 가합니다. 바로 국내 최대 레저 액티비티 플랫폼 레저큐를 인수한 소식인데요. 레저큐는 액티비티 관련 티켓팅과 국내 여행 큐레이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작년엔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플랫폼 기업입니다. 앞으로 숙박 스타트업과 레저 플랫폼의 시너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벤트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네이버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벤트 정보는 바로 옆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산업의 연사, 기업가, 학계 및 개발자들이 모이는 분산 경제 포럼이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더 많은 내용은 스타트업 위클리에서 확인하시고 더 다양한 콘텐츠는 쿠글TV에서 찾아주세요. 저희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